봐가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만 혼자 계셨다? 하나님만 혼자 계셨다.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요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계셨어요. 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은 피조돼서 존재하는 것이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스스로. 왜? 그분은 창조자시고 전능자시고 자존자시고 영원자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는 다 명함을 접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명함 돌리면 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을 다 내려야 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명함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을 다 내려야 된다.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지키기 전에 천사들의 세계를 쳤어요. 누구를 지었다? 천사들. 장은 좋은 것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과장이라고.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사장이라고, 사장. 하여튼 장자만 들어가면 괜찮아. 하여튼 장.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장. 근데 그 밑에는 일반 천사들이 있어요. 무슨 천사들? 그렇지, 일반 천사.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자면은 별자리 밑에는 뭐가 있고 사병들이 있듯이 이렇게. 그런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이 하나님에게 구태탈을 일으켰어. 그게 뭐냐? 교만이요, 교만. 교만이. 그래가지고 요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요걸 비스름하게 언급한 얘기가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그거에 나와요. 그 계명성이라는 말이 루시엘이라는 말이에요. 루시엘. 루시퍼, 루시엘이라 그 말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그러니까 꼭 맞는지는 나도 모르게 있는 대로 그냥 요 놈은 어느 방향에 있어? 북쪽에 있어. 북쪽. 그렇구나. 북극이라냐 지가. 북극, 북쪽. 그래서 북은 뭐든지 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해필 또 북극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고속도로를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이게 눈이 오면은 좌측은 눈이 그대로 있고 우측은 다 녹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측은 뭔 쪽이라는 거예요? 남쪽이라는 거예요. 좌측은 북쪽은 음지니까 안 녹고 남쪽은 양지니까 녹고. 그래서 참 보세요. 노래도요.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런 노래는 있어도 산 넘어 북촌에 그런 노래는 없어. 아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때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리가 있어. 아유 우리 선배님 오셨네. 보고 싶었어. 아이고 우리 동료끼리 인사한 거요. 우리 연예계. 그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무조건 절대 딴 데다가 얘기하지 말고요. 집은 남양에서 살으세요. 남양에서. 왜냐하면 살아보면요 훨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이 남양이. 북향에서 살면요 엄청 춘데다가 무지하게 더워요. 아니요 진짜 내 말이 맞대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 북쪽은 사실은 이게 되게 안 좋아. 왜 그런가 봤더니 저놈이 북쪽으로 갔다 이거요.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말이 되는지도 모르잖아. 어쨌든 여기 북쪽 나왔으니까 북극 지폐우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속성이 있는데 북쪽인다가 이놈은 한마디로 어떤 놈이다? 교만한 놈이다. 교만한 놈이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있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근데 참 써놓고 봐도 글씨를 또 잘 쓰네. 이렇게 보니까. 그죠? 네.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뭐 이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를 며칠에 걸쳐서 창조했어요? 6일, 6일. 6일에 걸쳐서 창조하고 7일은 뭐 하시고 안식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은 몇째 날 지었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6일에 지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지었었다 그 말이죠. 이전에. 네. 그래가지고 천지를 창조해서 지은 첫 번째 남자가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 첫 번째 여자가 누구고? 하와. 이거는 잘 들으세요. 처음 나온 인간이 아담이요. 처음 나온 인간이 하와다. 이거는요.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을. 왜? 얼마나 누가 뭘 살다 갔는지 어떻게 알아? 뭐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조금 설교도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봐.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알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언제부턴가는 모르죠. 그러죠? 예. 그러면 그걸 알으려면 뭘 봐야 알아? 족보. 그런데 족보가 천지 창조부터 되어진 족보는 없다 이 말이지. 아담이 뭐 글이 있어. 아담이 뭐 말이 뭐 뭘로 족보를 해냐고. 이 족보가 나오려면 예? 그냥 무지하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족보 책을 찾아보면 진짜 족보가 맞는 족보도 있지만 가라 족보도 무지하게 많아. 네, 왜? 없으니까 막 껴맞춰가지고 어디다 붙여서 이런 것도 가짜도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족보가 시작이 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된 그때는 이미 글도 없으니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걸 아냐? 이거는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누가 써놔서 알아? 성경이 써놔서 알아. 그 성경은 누가 썼어?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을 힘입지 않는 일반 종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이게 보통 비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말을 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엔 종교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근원을 물어보면 답이 없다니까. 다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모를 수밖에 없지. 예, 그걸 모를 수밖에 없어. 그거는 누구만이 아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알아? 가르쳐 줘서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믿는데 모르는 게 많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요. 다 알아야 돼. 뭐를?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다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적어도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살아야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던 집이 어디였어요?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에덴. 에덴이었어요. 에덴. 에덴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에덴을 요즘하고 가만히 이렇게 요즘하고 비교해보면 요즘하고 에덴하고 비교해보면은 에덴이 좋아? 요즘이 좋아? 예? 에? 에덴이 좋아? 요즘이 좋아? 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니. 요즘이 좋아? 에덴이 좋아?
에덴이 좋아. 에덴이. 그래서 뭐가 좋은가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에덴에 가보니까 첫째는 돈이 하나도 없더만 그래요. 에덴 돈이 없어. 아담이 돈 벌었다는 구절 들어봤어요? 예. 집도 한 채도 없어. 예. 차도 한 대도 없어. 없어. 뭐 있나 봤더니 먹을 거 하나 있습니다. 먹을 거. 아, 내가 거기서 무주격이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기에는 뭐 하나 있으면 된다? 먹을 거 있으면 된다. 그래서 모든 속담이 기본이 다 먹을 거예요. 잘 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금강산이 아무리 멋있어도 뭐 하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이지 안 먹으면 금강산이고 멋있고 생각 없어. 그래서 이세에 저세에도 먹쇠가 최고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 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지옥 가니까 먹을 게 많으면 다 내려갈 거예요. 먹는다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도요 뭔가 이때 먹을 게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동산으로 와봐. 지금 동산 요즘 은평구로 와보니까 돈이 다 있어. 신랑 모르는 돈이 다 있어. 맞아요 틀려요? 시치미 떼고 있는 거 봐. 있지요? 집이가 없을 리가 없어.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꼬불치는 은사가 있어. 솔직하게.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해봐. 있잖아. 저는요. 저는 뭐 나하고 우리 집사람의 관계 속에서 뭐 비밀이 뭐 다 줘. 나는 다 줘. 그래도 모르는 돈이 좀 있어.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왜 그런가 봤더니요. 유전적 꼬불치는 은사가 있어. 우리는. 아니 내가 양복을 맞췄는데 여기에다 호주머니 만들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양복 거시는 분 여기다 만들어줬어. 이거 왜 이런 데다 넣으면은 다 빼가니까 여기는 아무도 모르니까 여기다가 호주머니를 만들어 놨다. 여기다가 이게 꼬불치는 호주머니. 이게 꼬불치는 호주머니.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쨌든 돈이 있다. 자 집도 있다. 차도 있다. 먹을 것도 아이고 있다. 그러면 진짜는 어디가 더 좋아? 요즘이. 근데 왜 사람들은 요때가 좋다고 하는지도 모르고 다 에덴이 좋다 그래. 왜 에덴이 좋으냐? 이것 때문에 좋아. 이것 때문에. 아우 진짜 이런 얘기는요 해주기도 아깝다 진짜. 아우 나는 막 말하면서도 해주기도 아까워. 창세기 2장 8절로 가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그치 뭐를 창설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어디다 두셨어?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 에덴은 도대체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뭐하고? 보기에 아름답다. 그 말이 뭐예요? 미지 미 아름다울 미. 그 다음에 먹기에 굿 좋은 선한. 그 다음에 거기는 생명나무의 과일이 있더라. 생명은 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 진선미가 있었네. 진선미가 에덴 동산에는 진실이 있고 선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돈을 좀 더 벌고 집을 좀 바꾸고 차를 바꾸고 그러면 행복한 걸 줄로 알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약간은 맞지만 진짜 행복은 뭐가 있어야 돼?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오. 아름다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쫙 보면 진짜 아름답다. 이리야 행복한데 비싸건다 저거.
참 세상이 묘한 것이, 세상이 묘한 것이 아름다움을 보면 돈이 없고 돈을 보면 아름다움이 없고 그래. 이 세상이 참 그 둘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뭐 말이 이제 그러니까 부자 된 사람들은요 의외로 행복이 없습니다. 뭐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부자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 한번 보세요. 그 세계적인 부자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부자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예? 그런데 그 어른 얼굴을 보면요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사진도 웃는 사진이 없고 실물도 웃는 실물이 없고 하여튼 언제는 웃으셨겠지만 나는 또 궁금한 것이 그 어른은 내 설교를 듣고도 안 웃나? 나는 그것이 좀 궁금해. 예? 예. 예? 아마 이렇게 보시고 웃으셨을라나? 예? 그것이 좀 궁금해.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웃으신대. 전두환 대통령은 보고 웃으신대. 그리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하고 친하시니까 만나면 가끔 말씀하신대요. 그 김 목사님. 그 아주 그 목사님 그 웃기는 분 있어요. 그런데. 예, 그게 우리 후배요. 그랬대. 예, 가지고 그 어른은 웃으신대.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건희 회장님도 웃으시나? 그치. 궁금해. 내가. 궁금해. 근데 이분에게 기자들이 꼭 마이크를 대면서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꼭 이 어른은 하시는 말씀이 5년 후가 걱정입니다. 10년 후가 걱정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셔. 아니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 부자가 못다고 5년 후 10년 후를 걱정할까. 나는 이제 그것이 신기해.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오늘 또 노숙자는 전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은 걱정 안 하시고 노숙자가 걱정해야 형평이 맞는데 애들 키워보면요 공부 잘하는 놈 있어. 다 맞고 하나 틀린 놈. 그 어려운 거거든요. 전 과목 다 맞고 하나 틀리기 얼마나 잘한 거요. 그런데도 밥을 안 먹어. 괴로워서 치같이 머리를 벼랑박에 쪄가면서 밥을 안 먹어. 엄마가 밥 먹어 잘했어 하나 틀리면 잘한 거야. 엄마 괴롭히지 마. 양 그것도 내가 맞을 수 있었는데 2번으로 써야 되는데 4번 써서 틀린 거야. 막 괴로워서 참.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몇 개 틀린지 모르는 놈은 밥도 잘 먹어. 너 몇 개 틀렸냐?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밥은 왜 먹냐? 아, 먹어야죠.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날씬한 여자들은요. 진짜 날씬한 여자들은요. 밥 먹다가 반 숟가락을 댕겨. 원래 음식 댕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댕겨. 근데 확 퍼져버린 여자는요. 설거지를 상해서 끝내버려. 아깝다고 먹고 댕기기 뭐하다고 먹고 그냥 응. 그러니까 벌써 몸매만 보면 설거지가 어디서 끝나는지 뭐 말이 필요 없어. 몸매 보면 그냥 알아. 그래서 내가 깨닫기를 아 세상이란 걱정 안 하셔도 될 뿐이 걱정하므로 걱정해야 될 사람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세상인가 보다. 시작.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겠네. 내가 보니 잊어버려서 뭐 걱정할 게 있어야지.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는 좋은데 혹 내가 아름다움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혹 내가 선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혹 내가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돌이켜보자는 거죠. 축복과 진선미가 겸해져야지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 오늘은 축복은 다 있는데 이 진선미가 없어져서 이게 오늘 우리가 에덴보다 행복을 못 느끼고 사는 거 아닌가라고 내가 성경적으로 깨달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 참 찬송가 보세요. 진실로 진 선함과 선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자,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는 아담이 누구하고 교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교제할 때는 에덴이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왔어요? 요놈은 마귀 새끼가, 요놈은 마귀가, 요놈은 사단이 여기로 온 거야. 요쪽으로 추접 싫은 놈이 하여튼 그 여자를 꼬신 거야, 여자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 이놈이요 아주 간사한 놈이요. 잘 봐요. 야, 너 저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너 눈 발라 하나님 된다. 이렇게 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도 말을 교묘하게 걸어 이것이. 그러면 딱 물리쳤어야 되는데 아니 다 먹으라 그랬어. 근데 선악을 알게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노라. 이렇게 말이 붙어가지고 사건이 터졌어. 그게 천지창조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그 놈은 꼭 예를 들어서 제비가 여자들 유혹할 때 어우 아줌마 멋있네 저 호텔 갑시다 저랑 이런 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꼭 요것들이 와서 차 한잔 하실까요? 꼭 말을 살짝 걸었다가 꼭 그 마귀의 수법이야.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제발 차 얻어먹고 다니지 마라. 이 푼수 같은 여자들아. 그거 200원만 주면은 자판기에서 확 빠지는 걸 뭣다고 그거를 왔나봐 지금 여기 왔나봐 지금 그 여자가 이 남자들한테 차 얻어먹고 다니는 이 푼수 같은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그것이 불순종이 죄가 되니 에덴의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가니까 에덴의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가니까 이제 자, 잘 보세요. 이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계속해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답을 모르더만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답을 모른다. 시작. 왜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답을 모르냐? 여기를 모르니까 이것만 알으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터졌지만 여기서 터진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관계에서 온다는 거. 이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져서 에덴의 행복이 파기됐다. 이건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침 방송에서 다루면 이렇게 해요. 아우 그 하와 씨가 그냥 선악과를 먹고 그 행복이 깨져버렸더만. 그러면 이제 정신과 의사가 나오셔서 그래. 예,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째 그렇게 했는지 그 정신적으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정신적인 것은 맞는데 그 정신적인 것 이전에 영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은 사람들은 이제 심은 방송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 못하고 맨바닥에서 여러분 솔직히 방송 용어하고 맨 용어하고 같아 틀려. 방송국에서는 막 아유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고운 말 쓰다 내려 막 아이고 미친년이여 진짜 대번에 그렇게 말하지. 내려오면 그냥 얘기 맞아 미친 여자야. 그런데 그것이 미쳤다는 게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말인데 자기 정신이 아니란 말이 누구 정신이라 그 말이요. 마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봐요. 여기 이 땅에도 하늘이 있죠. 그러죠? 예? 아, 하늘 있잖아. 예. 그걸 스카이라고 그러잖아. 하늘. 예? 하늘 있죠? 이 천사들이 있는 이것도 하늘입니다. 이거를 궁창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계신 이것도 하늘입니다. 이거를 헤븐이라고 그럴까? 아, 그러니까 뭐 나는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성경에 있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추론을 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디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은 뭔째 하늘?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는 하늘이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하늘을 갔다 왔다? 셋째.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을 사도 바울이 가서 보고 왔다 하는 말이 저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하늘만 하늘이, 새가 나르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별들이 거하는 하늘, 바로 그 어느 하늘 북쪽에 이놈이 지 보좌를 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하늘도 이 하늘에는 못 미치죠. 여기는 누구만 계시는 하늘? 하나님만 계시는 하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는 말은 스카이를 간다는 게 아니고 스페이스, 퍼머먼트, 이 궁창을 간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 헤븐. 하나님이 계신 여기 가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 세계니까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인간 세계에 하나님도 천사들도 마귀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사는데, 이 하나님과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요. 우리는 보이는 존재니 보이는 존재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지.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해? 아, 안 믿는 사람이 귀신이 있다고 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으면 계신다고 해? 안 계신다고 해? 그러니 말, 아니 어떻게 귀신은 있고 하나님은 없냐? 말을 하더라도 귀신은 없고 하나님은 있다고 해야지 차라리.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지? 그지? 뭐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지? 그런데도 어떤 엄청난 일 당하면 대뜸한다는 소리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해. 아유 나 참 진짜 그냥. 맞아요 들려요. 벌써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안 믿으면서도 자기가 벌써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심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서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요, 근데 전들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 아니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끝이요. 아 뭔 모인 양반 이렇게 고집이 세요, 끝이 아니라니까. 하따 그런 목사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이게 또 서로 고집이 세다네. 그래서 끝이 아니요 그랬더니 끝이래. 할아버지 진짜 끝이요? 응.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거 없겠네. 제사는 지내야지. 아, 나 참답. 아니,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사는 왜 그렇게 챙겨? 그러니까 본인은 끝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거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답을 알아. 인정을 안 해서 그러지. 다 답을 알아. 인정을 안 해서 그러지. 시작. 근데, 근데 목사니까, 우리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의 수준을 하는데, 송대관 씨하고 태진아 씨는요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둘이 아주 형제같이 친해요. 그런데도 말만 하면 씹어. 그냥 이렇게 예, 참 이렇게 예, 좀 푸르는 이렇게 좀 쉬어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송대관 씨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 태진아 같으면 계속 겁니다. 걔는 몰라서 꼭 그렇게 거기 막. 그런데 그렇게 둘이 막 나이벌로 하면서 인기를 이렇게 해가. 근데 다 알아. 저게 나빠서, 어? 그렇게 아니라는 걸. 그냥 뭐, 우리야, 뭐, 그냥 히트송이 뭐, 와, 시간이 없어서 못 부르죠. 그러나
대지 나는 뭐 히트 친 게 없지 아마 이렇게 막 그냥 그럼 이제 또 대진아 씨는 뭐 그게 노래입니까? 뭐 또 이렇게 아주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아주 너무 귀엽기도 하고 아주 그렇게 하면서 인기를 이렇게 상승해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또 나도 우리 김문은 목사님하고 내가 문은이 목사 같았으면 그냥 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장난하고 싶어도 아유 그래도 목사가 좀 달라야지.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김문은 목사 낮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죠? 나는 어디 집회 가서도 내가 할 때는 조금 모이더라도 우리 김문은 목사님 오셨을 때는 많이 가야 된다고 내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장 목사님 했을 때보다 내가 할 때 인원이 더 많이 왔다고 하는 그 행복감을 그 사람에게 느끼게 좀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일반 연예인은 쉽지 않아. 여러분 이 방송에 가면요 원래 그 대본이 다 있습니다. 그 대본에 자기 얘기해야 될 때 자기 얘기해야 되는데도 막 자기 얘기도 아닌데도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한 번이라도 텔레비전에 얼굴 더 비치려고. 그게 일반 연예인들이에요. 그러니 목사가 뭐 그렇다고 얼굴 내비치자고 막 껴들어가겠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PD가 아이 목사님 얘기 좀 하세요 얘기. 그렇다고 내가 여기 뭐 얼굴 내밀자고 껴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차피 뭐 내가 세상 인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뜨는 게 낫지.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하나라도 이렇게 세워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참 얼마나 마음의 자세가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서 저는 인기가 떨어져도 행복해요. 사실은. 그러나 일반인은요 인기가 떨어지면 불행하죠. 왜?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그냥 낮으면 편한 거예요. 낮으면.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요. 인기가 높아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하고 그래. 왜? 높으면 왜 불안하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래 불안하고. 또 내 낮으면 저 자꾸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 겸손하면 행복하고 교만하면 불행한 거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정에서도 겸손하면 그냥 행복해. 내가 겸손해봐. 그러면요 퇴근해 오는 신랑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아 여보 고마워. 왜? 저녁이 되면 들어오는 당신이 있어서 고맙지. 그게 고마워. 응? 근데 내가 교만해봐. 내가 미쳤지 내가. 나 좋다는 남자들 타고 두고 내가 전이 만나서 이러고 살아야 되니. 그 벌써 불행한 거잖아. 응? 그게 벌써 불행. 회사에서도요 겸손해보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사장님. 왜? 아우 저 같은 걸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고 아우 그냥 이게 월급 줘서 감사하죠. 그게 얼마나 행복해. 근데 교만해 무슨 야 내가 돈 몇 푼 받고 이런 데서 썩을 사람이냐 내가? 잘렸대야.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문제였어요. 뭔 문제? 선악과. 그러면 솔직히 요즘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선악과 없지. 요즘에 이제 선악과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면 요즘의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방불케하는 죄가 있다면 그거는 무슨 죄일까? 요즘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방불케하는 죄가 있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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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지를 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계속 착각을 해. 왜? 나는 목사님이 수준이 있어서 나 여러분도 수준이 있는 줄 알고 자꾸 목사님식으로 하니까 무시하다. 요즘 사람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방불케는 죄가 있다면 간음일 거예요 아마. 뭐라? 간음이라. 간음. 예, 그러니까 이때는 선악과고 지금은 뭐다? 요즘은 간음이단 말이야. 간음. 예, 그러니까 아씨하고 하씨하고 이렇게 그냥 살면 괜찮은데 이 제비란 놈이 하씨를 꼬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하씨를 건드리면 원리적으로 그냥 여자가 바람이 났다. 그거는 현상이고 본질은 아 그 속에 악한 놈이 역사했구나 그 말이라 그 말이지. 하와가 선악과를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은 것처럼 이 사람이 제비오고 그냥 바람난 게 아니라 이게 악한 놈이 역사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 증세. 그게 뭐냐면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갈등을 느껴. 갈등을.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마귀는 자꾸 벗어나게 하니까 갈등을 느껴. 갈등을. 오늘 여러분이 그 갈등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등.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원인이 더 나와. 자, 이렇게 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세대가 왔냐? 아벨과 가인의 세대가 왔어.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니까 가인이 성질 나가지고 아벨을 뭐 해버렸어요? 뭐 해버렸어요? 그냥 창세기 4장 8절을 가봐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뭘 한 거예요? 살인을 한 거야. 살인. 그래서 그냥 모세는 성질나서 쳐 죽였다 그랬어. 성질나서 쳐 죽였다 그랬어. 그랬더니 저 뒤에 요한일서 3장 12절을 가보세요. 저 뒤에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누구요? 그렇지. 악한 자. 이 마귀에게 속하여 누구를 죽였으니? 아우 아벨을 죽였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거를 이제 이거를 또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다루어 봐. 하, 세상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형이 동생을 패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예, 그 사이코적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이코적 기질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 이게 악한, 그러면 또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마귀가 귀신이 그래서 그런 거냐?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무리한 것도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인 것만큼은 사실이라 그 말이지. 아멘.